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점점 무표정하게 변한다고 합니다. 표정이 없어지고 웅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멀어지려고 하고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소외되려고 한답니다. 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최대한 꺼리고 목소리도 낮추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려고 한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.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이제 제 인생이 좀 되게 많이 우울했거든요. 많이 참혹했는데 그 기간 동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정신이 나갔었죠. 그냥 미친듯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애들도 어렸던 것 같고 뭐 이래저래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때가 이제 그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잘 지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로 정말로 뭐 아주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상황들이 많이 그랬거든요. 그랬던 걸 이제 지나와서 지금쯤은 그래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아 참 쉽지 않더라고요. 앞이 안 보이고 눈앞이 깜깜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뭔지도 알 것 같았고 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자꾸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이 겁이 나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이제 시간들이 뭐 아직도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죠. 없어지진 않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좀 더 경계심이 좀 있고 또 두려워하고 겁도 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. 참 그래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. 제 자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 또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. 뭐 살다 보면은 실직해서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기도 하고 뭐 밀려나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애썼으면 이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 자책하면서 좀 이렇게 사는 뭐 그런 때도 있는 것 같고요. 또 어떨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났다라는 생각에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콧대가 예, 하늘을 찌른다라고 뭐 표현할 정도로 되게 뻣뻣할 때도 있고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고 또 이제 늙어가면서 아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. 문득 이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죠. 아 많이 사갔네. 특히나 지난 5년 동안 많이 늙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.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고생을 하면 폭삭 늙는다고.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 5년을 겪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거죠. 한번 당해봤으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. 그렇지 않더라고요. 사람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사람, 인물이, 뭐야, 동물이더라고요. 저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, 좀 더, 뭐야,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, 뭐, 호명한 걸 믿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인내심이 필요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을 지내고 있는데요. 뭐 참 많이 막막할 때도 많고 좀 두려울 때도 많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을 이제 되돌아보면 좀 사람을 믿었던 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던 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뭐 앞으로는 살면서 좀 그런 일은 겪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언제든 누가 됐건 간에 나의 잘못 내 실수와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살면서 누구나 다 사고를 겪게 된다. 피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그런 사고를 겪는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자괴감 가질 필요는 없다.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그로 인해 이제 내가 이제 겪는 데미지
그걸 좀 어떻게 좀 줄여 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궁리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.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차분하게 좀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. 차분하게 조심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삶을 아니 그래도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.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둥과둥 거리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.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나를 또 써주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남성들도 많고 이래저래 많이 서글퍼하고 이제 자기감도 느끼고 안타까워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.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야 그래도 출근할 때가 있고 월급을 받고 지낸다 뭐 크게 그래도 아픈 데는 없어서 그래도 일상생활하며 산다 이러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하며 살아야죠. 고마워하며 뭐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뭐 항상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거. 나의 노력이 담겨 있건 내 부모의 노력이 담겨 있건 뭐 누구의 도움이 되었건 간에 내가 그냥 이렇게 잘나고 잘 지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. 그걸 이제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살면서 더 많은 생각, 더 많은 고민, 더 많은 어려움들과 항상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도 또 힘을 내야죠.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차근차근 천천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유 그래도 원하는 게 100이다라고 하면 100을 이루지 못해도 60, 70, 80은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가는 삶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을 말로 떠벌린다고 그게 바로 실현되는 거 아니죠. 실천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할만하고 왔다 갔다 하죠. 하지만 그런 와중에 부지런히 차근차근 습관화시키고 오늘도 묵묵히 그것들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러면 또 괜찮아진다 라고 생각합니다. 차근차근 천천히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원하는 것과 만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